일본 후쿠시마 원전의 오염수 방류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민주당 의원들이 오늘 일본으로 출국합니다. 일본 도쿄전력이 올해 봄부터 여름쯤 오염수를 방류하겠다고 밝힌 만큼 직접 만나서 현장을 둘러보겠다는 계획인데 도쿄전력은 민주당 의원들과 면담을 거부했습니다. 한성희 기자입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주한 일본 대사관을 찾아 후쿠시마 원전 방사성 오염수 방류 계획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습니다. 주변국이 동의하기 전까지 방류를 중단하고 안전성 검증에 우리 전문가가 참여하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오염수 처리 과정에서 무엇보다 한일 양국 국민의 안전이 최우선 가치다. 그걸 확인하자. 민주당 의원 5명은 원전 전문가와 함께 오늘부터 사흘 일정으로 도쿄와 후쿠시마를 방문합니다. 일본 원전 전문가들과 지방의원, 원전 노동자 등을 만나고 도쿄전력 본사와 원전 오염 현장을 둘러보는 계획입니다. 도쿄전력 측은 사실상 면담을 거부했습니다. 섭외의 어려움으로 유력 정치인이 아닌 시의원만 만날 예정이라 실효성 지적도 나왔지만 유력한 정치인을 가서 꼭 만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돼서 야당의 국회의원들이 안 만나준다고 여기 앉아서 가만히 있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부 여당이 가지 않으니 야당이 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국격을 떨어뜨리는 매국이라며 쇼를 중단하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의원의 막무가내식 일본행은 무책임한 국격 망신 행보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민주당 일각에서도 의석수 제1당이 나섰는데 빈손으로 돌아왔다는 평가만 남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SBS 한성희입니다.